자, 오늘은 진짜 불닭볶음면을 넣어서 더 맛있는 무뼈 닭발 볶음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인터넷으로 사면 한 15,000원 정도 합니다. 5인분 정도 되겠죠? 그리고 설거지 거리를 줄이기 위해 컵라면으로 하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. 매운 거 좋아하시면 불닭 혹은 핵불닭 볶음면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. 늘 그렇듯 누구나 집에 있는 엘림볼의 양념장 만들기. 고춧가루 2, 고추장 1, 설탕 혹은 올리고당 2, 굴소스 혹은 진간장 2, 맛술 있으시면 두 숟가락 정도 후추 불닭소스를 다 넣어주세요. 양념장 준비 끝! 요게 1kg니까 250g이면 4분의 1 냉동실. 먹다 남은 소주 아니면 이따 먹을 소주 촤악 10분간 삶아줍니다. 탱글탱글하게 삶아준 무뼈 닭발은 찬물에 잘 헹궈줍니다. 자, 그리고 볶음 요리엔 뭐다? 대파. 닭발도 볶아야 되니까 기름은 넉넉하게. 찬물에 헹궈둔 무뼈 닭발 촤악. 닭발이 이렇게 누르스름해지면 불을 약불로 줄여주세요. 그리고 준비해둔 양념장을 부어줍니다. 줍니다. 잘 섞어줍니다. 나는 왜 또 흰 옷을 입었는데 또 튀었다. 이게 타미 힐피거 네. 오늘은 집 앞 포장마차 가는 룩. 타미 힐피거 새로 산 건데. 자, 닭발은 이게 완성이에요. 완성된 거고. 물 너무 다 버리지 말고 한 두세 숟가락 남겨놓고 부어줍니다. 섞어줍니다. 참기름. 하지만 화유 넣으면 훨씬 더 맛있다. 화유 살짝 부시에요. 굿굿굿. 자,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눌러주신 좋아요와 조회수 덕분에 맛있는 음식 잘 먹겠습니다. 홀리. 아, 너무 매우면 주먹 봐. 아, 너무 매운데? 너무 매운데? 너무 맛있어. 자, 여러분, 오늘 이렇게 불닭 무뼈 닭발 볶음을 만들어 봤는데요. 까르보는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그냥 불닭으로 했을 때랑 똑같네요. 와, 나 불닭 셰프 어떻게 했지? 와, 나 불닭으로 뭐, 아, 와, 나 불닭으로 하다 너무 힘들어서 이걸로 바꾼 건데. 근데 보니까 비주얼이나 맛은 까르보가 좀 더 괜찮아요. 취향 따라 맛있는 무뼈 닭발 볶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와, 이거. 자, 그럼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. 빠이! 아, 주먹 봐. 와, 내일 회사에 마이비드 들고 가야겠다.